안녕하세요. 2021년 1월 5일 화요일 아침 7시 47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요.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 종가매매 종목으로 OLED 관련 영우 DSP를 대응했습니다. 종가매매 1유형으로 해서 이미 수익을 나왔고요. 끝부분에 어제 종가 마지막 한 3시 15분 정도부터 3시 20분 사이에 종가 매매 2유형으로 매수하신 분들은요, 오늘 영우 DSP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종가 무렵에 이렇게 1시 정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더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수익을 가져다 준 영우 DSP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끝부분에서 또 매수하신 분도 종가 매매로 2유형으로 해서 오늘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제는 9종목으로 거래 첫날 아주 좋은 성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고요. 오늘 우리 또 이 거래일제 이렇게 그 좋은 수익으로 또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잘 추천해 가지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잠깐 보도록 하는데요. 뉴욕 증시 하락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 불확실성. 만약에 여기서 두 석을 이기게 되면요. 이 민주당이 전체 석권을 하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앞으로 한 10% 이상 더 하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뉴스입니다. 우리 증시도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와 관련해 가지고 상승과 또 이렇게 그 하락의 변곡점을 맞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 독일들 특히 영국 봉쇄 조치 강화 부담으로 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와 또 영국, 유럽의 봉쇄 조치 강화 부담,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사태를 맞이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됐는데요. 이러한 뉴스들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부담을 갖게 해서 우리 증시 아침에 상당히 그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조금 그 오후 맞아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그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계속해서 1000명을 고수한다 그러면 또 증시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요. 오늘 상승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977포인트, 1000포인트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살짝 꺾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고요. 2944포인트 코스피, 3000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와 전기차 이러한 그 두 테마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의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적의 유조선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이렇게 납포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인데요. 해양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되어 있는데 우리 배에 지금 한국 선원이 5명 그리고 20명 정도 15명 나머지는 총 20명인데요. 15명이 지금 외국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지금 청해부대가 긴급 출동해가지고 억류 해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이란 혁명 수비대하고 또 유조선 한국 케미가 걸프해역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봤을 텐데요. 이런 해결해 나가는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소환인데요. 일어나 보니까 바닥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내일도 또 이어서 눈 소식이 계속 있고요. 오늘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데 오늘 밤부터 계속해서 기온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냉주의보가 발령돼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 지금 눈이 계속 오고 있고 또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1년 중 가장 추운 소환입니다. 이 소환이 오히려 대한보다 더 춥다 그러니까요. 이 날씨에 여러분들 유의하시고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와
감기, 독감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검사받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음성 판정을 받아도 또 집에 자가격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몸 관리 굉장히 잘해야 되는 이러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뉴욕 증시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은 바로 뉴욕 증시가 이런 그 하락을 가져와 가지고 또 주요 국가들 국가 봉쇄 조치 이런 것들이 또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앞으로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투표 이 결과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항인데요. 이 어떻게 바뀔지 민주당이 석권하게 되면 상당히 증시에는 부담이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양부모 학대에 관련한 정인 저도 TV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이 정인 양부모 입양 아동인데요. 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또 문재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입양 아이들의 감독 관리에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관리 감독이 지금 소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입양 아이들 또 양부모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영국이 코로나 확산 결국은 3차 봉쇄에 들어갔고요. 독일은 이 셧다운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그래서 그 신규 확진자, 영국의 신종 코로나 감염증, 3차 봉쇄 이런 것들이 증시에 엄청 봉쇄 부담이 되고 있고 3차 봉쇄 조치로 영국의 모든 지역에 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엄격한 봉쇄 조치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3단계 봉쇄 조치에는 지금 그 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주가 지금 연장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5 플러스 알파로 3단계에 준하는 이러한 그 조치에 의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영국은 엄청나게 지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필품을 파는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학교 보육시설 운영 중단하는 이런 전면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는 이런 소식이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 가지고 4천만 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제 장 마치고 지난 밤에도 그렇고 상당히 조정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600선 근처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 그 보통 비트코인은 장을 시작하고 나면은 하락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짜트 어제 좋은 위치에서 상당히 그 갭상승했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매도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고요. 위지트와 관련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뉴스들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의 날이었는데요, 어제는. 오늘도 2차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현대차의 EGMP 공급사 입찰, 또 아이오닉 5 출시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주들이 굉장히 호황을 맞을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위와 같은 부품사들 상당히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2차전지와 관련된 또이 전기차 부품과 관련된 3기 이런 그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러한 그 전기차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LG전자와 또 LG화학과 관련해 가지고 LG전자와 마그나 합작사 설립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 배터리 공급 기대감 이런 것들이 LG화학 관련해 가지고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엄청난 지금 상승의 신호를 보여내고 있고요.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랩셀 이러한 그 모더나 백신 CMO 위탁 생산 관련 녹십자가 이제 그 지정이 됐는데요. 어제 이렇게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녹십자 랩셀 상한가, 녹십자 홀딩스도 그렇고요. 엄청난 이러한 상승은 모더나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해가지고 컨퍼런스 참가하는 이러한 고바이오 랩이라든가 아프타바이오 또 이런 관련주들이 앞으로 상승을 상당히 많이 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항체 치료와 관련해서 셀트리온이 며칠째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 항체 치료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있을 때또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이러한 셀트리온이고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SK 하이닉스라든가 또 삼성전자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관련주들이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 시총 상위 반도체 부품사들 전부 상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안철수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이 안철수가 바로 서울시장을 나가기로 발표하면서 안철수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는 심지어 지금 지지율이 45% 이상 올라와 있다. 이런 뉴스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엄청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관련주들도 부각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있고요. 또 이재명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이재명이 1위를 등극해서 지금 안철수 서울시장 빼고요. 대권 후보로는 이재명 그리고 이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부각이 될수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정치 테마주는요, 그때그때 좀그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뉴스들이 나올 때 살짝 그 반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아이오닉 5 출시 예정인 이러한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을 만한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현대 위아라든가 또 상신 브레이크 같은 이러한 그 자동차 관련주들도 또 인포뱅크와 관련돼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 애플의 자율주행 차의 출시 기대감 때문에 전기차, 미래차, 자율주행차 관련해 가지고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이렇게 그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인포뱅크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상승의 여력을 갖고 있습니다. 철도주도 계속해서 현대로데미 지금 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70조 원 이상의 이 투자를 철도 사업에다가 한다는 이러한 그 발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런 철도 산업도 부각이 살짝 되고 있는데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 단일 이 모멘텀으로만 살짝 움직이면서 그 힘이 그렇게 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도 그렇고요. 탄소 배출권으로 그린 케미칼이라든가 또 한솔 홈데코 또 에코프로 같은 탄소 배출권 미국 조지아주 그 결선 투표가 만약에 민주당이 2석을 더 석권한다 그러면 바이든의 이 블루 웨이브가 될것 같은데요. 바이든 정책주로서 탄소 배출권은 부각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공화당이 밀리기 때문에요. 뉴욕 증시가 10% 이상 빠진다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지금 조지아주의 이 결선 투표에 굉장히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운주도 HMM과 관련해서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상승 영향으로 지금 시장에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제 움직였던 종목 중에 지금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 좀 힘겹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이런 흐름, 조지아주 결선 투표와 또 유럽의 이런 그 봉쇄 조치, 이에 우리의 발목을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나 우리는 상승할 만한 이런 불금봉 종목으로 우리 제자분들하고요 성공 투자를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7시 지금 8시 1분입니다. 조금 있다가 8시 47분, 48분에 제가 아침 시초가 단타 매매 종목 카톡으로 보내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차분한 마음으로요. 오늘 두 번째 거래일, 2021년도 들어서 두 번째 거래일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는 불금봉 단타미,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이틀간, 약 이틀간 방송이 없고요. 내일 수요일 아침에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